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들, 배우 고성희 김동욱입니다. 쳐다봤네. 혹시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다? 아니, 사랑을 해야죠, 당연히. 뜨겁게 뭐 어떻게 이렇게 전제가 붙지 않아도 아,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좀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사랑은 당연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. 그쵸? 우리 진짜 안 어울려, 안 맞나 봐. 그러니까 척 하는 거지. 그치? 부모님의 혹은 사회의 어떤 시선으로 인해서보다는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인생의 목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결혼은 거의 필수입니다. 너무 사랑보다 어려운데? 꿈이 더 중요하다? 너무 어려워. 저도 아직은... 아,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이 아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루고 싶어요. 포장 잘한 것 같아. 그러니까 꿈을 잘 치열하게 읽어내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꿈이 뭐예요? 지금 당장은 이제 좋은 배우가 되는 거죠, 선배님. 좋은 배우가 이미 되신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쑥쑥 자라야죠, 선배님.